아 잠깐만. 얘, 얘 지금 남친 있네.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. 그럼 X다 이러면 안 되지. 얼른 양정훈 데려와. 현기증 나. 정훈 씨, 얼른 들어오세요. 이분은 반갑습니다. 의자는 뭐? 의자를 여기 앉으세요 일단.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병민이 형이 도와주는 동생 양정훈 훈정량입니다. 아니 우리 또 훈정량 씨가 신곡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. 오래된 친구야라고요? 오래된 친구야? 어 굉장히 불순한데요? 친구 간의 어떤 그런 우애를 다지는 약간 친구여 술 한잔 합세.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김장훈님 약간 친구여. 어 약간 친구여.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지만 그 좀 이성 친구예요. 아! 오늘 7월 16일 오후 12시 딱 나온 이제 오래된 친구야는요 솔로로 정식. 죄송한데 이거 이따 얘기해줘요. 아 이따 얘기해요? 근황 어떤... 토크부터 하려고. 아 근황 토크 알겠습니다. 네.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? 요즘에 뭐 일단은 오늘 나온 오래된 친구야 말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8월 23일날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고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고 이제 드라마가 나와요. 드라마에 나와요? 아니요 저는 제가 배우로 나온 게 아니라 OST로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드라마 OST? 네 JTBC 제가 너무 감사하죠. JTBC? 네, 그 OST를 운 좋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어떤 회차에 어떤 장면에 또 이 노래가 쓰일지 모르니까 제 노래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8월 23일 날에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는 드라마가 딱 하고 대박 티. 그 뒤로 이제 그 전에 나온 솔로곡이 오래된 친구야. 오래된 친구가 오늘 이제 우리한테 들려줄 노래군요.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. 나름 바쁘게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네요. 네 바빠요. 근데 더 바빴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 써주시면 진짜 음악방송도 나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최신 음악 차트 뭐 어디에 살짝 들었다. 그럼 그 건덕지로 이제 음악 방송에다가 이게 일을 넣어볼 수 있는 거죠. 우리 또 화력이 필요한가요? 아 그렇죠. 아 너무. 아, 너무...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정훈이면. 네. 일단 들어보죠. 아 일단은 그러면 저도 빨리 노래를 좀 해야 긴장감이 조금 사그라질 것 같아요. 그래? 네. 자라잔. 오우. 준비되셨죠? 네. 네 우리 양정훈의 신곡 오래된 친구 야. 야. 청해 듣겠습니다. 네. 나와요. 여러분 들리시나? 들려요? 너는 물었지 내 손에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한번 보라고. 네 남자친구와 셀 수 없이 많이 찍은 사진 속 잘생긴 얼굴 좀 보래. 내 눈엔 너만 보이지 뭐 It's you, it's you. 보는 걸로도 행복한 걸 아니 오래된 친구야. 있잖아 나 사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.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못할 것 같아. 수백 번 수천 번 혼자 속으로 수줍게 용기 내어서 나 같은 친구가 옆에 있어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. 그럴 때마다 서운한 내 맘 내게 들킬까봐 괜히 더 괜찮은 척하는 나. 손잡고 걷는 상상을 해 With you, with you. 생각만으로 행복한 걸 아니 오래된 친구.
저한테 고백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? 가장 느낌이 좋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예전 거는 약간 좀 네. 뭐라고 해야 될까 매니악하다고. 맞아. 약간 그런 느낌. 것들이 좀 있었거든. 맞아. 아 좋은데요? 제일 반응이 좋은. 아 야 뮤비, 아 아까 뮤비 우리 살짝 봤지. 아 야, 뮤비 같이 보실까요? 야 뮤비 한번 볼까? 아, 여기에 형 옷이 나와요. 나 옷? 너 내 옷 쌤쳤어? 아니요, 그때 빌려주시는 옷이 있어요. 그게 나와요. 아 그래? 네, 그게 나와요. 저기에 있습니다. 야 훈정이 형 오래된 친구야. 오피셜 MV. 아까 살짝 보긴 했는데 아 잠깐만. 얘 지금 남친 있네. 있습니다. 그럼 X다 이러면 안 되지. 저는 그렇지 않죠.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. 잠시만요. 너 어디야 지금? 카페입니다. 둘이 자주 갔던 항상 그 단골 카페인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. 네. 야 왜 둘이 만나? 그러니까 친구여서요. 이 남자친구도 알아 둘이 만나는 거? 얘 허락 맡고 나온 거예요?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허락을 맡았어?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그냥 사진 찍자고. 아 맞아요 사진 찍자고 셀카. 지금 너무 가까워. 그리고 이렇게 생긴 남자랑 둘이 논다? 남자친구가 이걸 허락을 했다고? 아, 말이 안 돼. 야 일말의 죄책감도 안 느껴지는 이 표정 봐. 오. 당연한 거야. 이게 늘 이래 왔던 거지. 아 그렇지. 그냥 야 남자친구랑 밥 먹고 카페 가고 둘이 사진 찍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. 남자친구랑 다른 게 뭐야? 아! 이건 개오바지. 야 남자친구 있는 애가. 야 옷 뭐야? 이게 그 형 거예요. 아 이거 내 거야? 네 그 형 거예요. 이거 리얼 마드리드 내 건데? 맞아요. 이거 병민이 형 거예요. 어디 너한테 있냐? 네 저한테 있어요. 빨아갖고 지금 옷장 안에 있습니다. 아 그래? 수줍게 용기 내서 하는 말 널 좋아한다고. 헤어졌어? 아니요 헤어진 상태지. 야 정훈아 이런 반동분자였어 너? 남친 억장 무너지지 이거. 네. 남친 몰라 이거요? 너 안다 그랬잖아. 너 봐봐, 너 여자친구가 있어 만약에. 네. 너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남사친이랑 이불 빨래랑 그런 걸 하러 간대. 세탁소에. 네. 돼? 저는 안 되죠 개인적으로. 저는 안. 너 근데 왜 이랬어? 너가 해버리면 어떡해. 너 내로남불이야? 아니요 저 내로남불 아닙니다.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연기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게 누가 돼, 말이 안 돼. 남자친구가 허용을 했다면. 아 그렇죠. 얘 있지 이 여자 배우님. 나쁜 애. 얘는 친구랑 간다 그랬을 거야. 남자애라고 성별을 밝히지 않았겠지. 맞아요 그렇죠. 어? 네 그렇죠. 오빠 나 친구랑 오늘 이불 빨래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? 그거 물어보는 거부터 일단 지도 알아. 지금 어때 표정? 안 들켰다. 아, 안도의 한숨이었어요?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. 아, 안도의 한숨이었구나. 본인도. 연출 이거 어땠어요? 이거 제가 원했던 그림. 이 연출 너무 좋았거든요. 네. 여사친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네, 보는 나는 거죠. 얘를 네. 보고 있는 거. 네, 맞아요. 이건 내가 장담할게. 네 앉아. 연기가 아니라 실제. 아~ 지금 만약에 이게 뮤비 세상 속에 어하. 실제라면 얘 앉아. 아 100% 이렇게 잘 수가 없어. 여자들 인정해 안 해? 아 인정해 안 해? 심인정. 앉아는 거야 인식하고. 그것도 원래 같았으면 이쪽이야. 그렇지. 남사친 집에서 술 둘이 먹고 뻗어 잔다? 네. 개사고지. 개형사고야. 여자들 똑똑해 들어. 아 오빠 아니야 진짜. 우리 정량이는 나 인큐베이터 동기야.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끼리도 알아. 펀즈 X발. 이게 바람과 다른 게 뭐야? 나 궁금해. 남자친구와 다른 게 뭐야? 근데 전화 안 하고 있는데. 아 이게 오게티예요. 아 질투유발하네. 아 이게 오게티가 아니라 얘 지금 전화를 실제로 안 받았어. 어? 근데 남자친구한테 전화 온 척을 하고 네. 아 오빠 하면서 관자놀이로 너 보고 있어. 너 눈치 살피면서 악질 중에 악질, 팍스 중에 팍스다. 그냥 여우끼리 만났네. 어?
야 이거 등 대는 게 존나 열받아. 각도 봐봐 지금. 뭐야? 너무 이쪽으로 여자애가 와서 이렇게 기댄 거야. 네, 너무 둔각이었네. 이게 적극도의 차이지. 에이, 남자의 적극도 30, 에이. 적극도 지금 70이잖아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정수리에 손 올리는 건 진짜 여자친구한테만 해야 돼. 맞아, 아니야. 여러분들, 어리손 개오바야 이거. 맞아, 그러니까 모자 때문에 제가 너무 간과했던 거. 아, 솔직히 다 안 되거든, 지금 어떡하지 한 거? 근데 우리가 허용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에이, 에이. 노래방? 아, 그래. 갖다 쳐. 뭐 놀러 간 거지. 아, 갖다 쳐. 이거랑 이거 개오바야. 그 노래를 내면 나도 이런 거 찍을 수 있나? 이것만 물어보면 진짜 노래 들을게. 네. 얼마야? 이거 뮤직비디오 그 영서가 찍어줬어요. 와, 알아, 알아. 네, 영둥이가 찍어줬어요. 영둥이. 아니 이거 감독판 뭐 이런 거 없나요? 감독판이 약간 나 사실 까지 2.8초 정도만. 그러고 좀 진지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네. 어?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여기만 보이는 거 뭔지 알지? 어, 입만 나 사실하고 까지 찢이 들려야 돼. 이 말문을 여는 뜻까지 딱 들리면서 다 끝나는 감독판. 나 사실 옥보 아니야. 나 사실 옥인가. 예열받네 그냥. 아 재밌다. 아 형님은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니까 재밌네요. 이모저모 좀 파헤칠 게 좀 많아. 그냥 존나 열받아. 그냥 이 둘 자체가 남사친 여사친인 것도 존나 열받고 여자의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꼬리치는 것도 열받고 남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것도 열받고 건조기 이용시 뜨거운 물이 조심하라는 거 그게 또 존나 열받아. 친하자는 왜 하냐. 딱 말씀드리고 오래된 친구가 더 안 돼요. 전형적인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죠 이건.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괴물이 태어난 거야. 기피 대상 1호가 소꿉친구야. 절대 안 돼. 초등학교 동창이라 괜찮다. 더 안 돼.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괜찮다. 상견례 프리패스. 다 안 되는 거야. 더 유리하죠. 더 유리하죠. 친구 사이에 노래방을 왜 가? 둘이. 내가 준코면 내가 어떻게든 인정하려 그랬어. 준코면 왜요? 준코는 또 술도 마실 수 있어. 널 따라. 이 조그만 데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부른다? 이 모든 게 여자애가 남자친구 없으면 말이 돼. 오. 아 형 너무 감사해요. 3분 24초짜리 뮤직비디오로 4시간 동안 노래 멜로디 다 외워버림. 멜론 인기 검색어 6등이래 진짜요? 와. 박혜원 세븐틴 아이즈원 디셈버 혼정량 레츠고. 와. 아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해요. 와. 빨리 들어. 빨리 줘봐 빨리 멜론이다. 그렇게 안 된다고? 그래요? 다음에 진짜 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뮤직비디오 약간 이런 걸 좀 연출도 조금 부탁드려도 되나요? 나 연출 진짜 지려 근데. 그러니까 진짜. 아, 지금 보니까 형 해성력까지 지금 말도 안 돼가지고.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돌고래만 유괴 안 해. 아 돌고래 유괴단이 아니라 범고래 유괴. 와 그렇지. 완전 그냥 블록버스터로 가봐. 아 내가 진짜 개열밖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떤 거? 개열 터지는 요소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. 어 예를 들면 어떤? 남자친구가 나왔으면 조금 오히려 좀 깼을라나? 왜냐면 나는 남자친구가 열받아 하는 것들로 내 여자친구한테 남사친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했겠지? 감독 말고 아. 여배우분 남친으로 특별 출연 어때요? 아 감사합니다. 오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. 뭐라고요? 여배우분 남자친구 역할로. 아 내가? 네 연출, 아, 네, 연출 말고도 연출 겸. 야 얘 누구야? 너 등업. 이게 좀 잘 되면 남친 입장에서 노래 하나 더 되는 거야. 아 남친 입장에서 그 새끼 효수해버려. 그럼 오래된 친구냐? 오래된 친구 뭐 따위 오래된 친구라며. 근데 노래는 또 네. 표절이나 이런 게 좀 민감하잖아. 아 그러죠 그러죠. 그러니까 너무 따라하면 그냥 그 XY 염색체잖아요. 남자가 XX인가? 그죠 남자가 XX일걸요 아마. XY가 남자예요? 그럼 더 좋네. 어 더 좋네. 그 XY 우연히 길을 걷다 네 친구를 봤어. 그래서 표절 피해. 혹시나 하는 내 예감이 맞았어. 사실 제가 이거 부탁드린 거잖아요. 이날 제가 노래가 나온다. 형님 어떻게 방송 좀 놀러가가지고 홍보 좀 할 수 있냐 했는데 형님이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냥 그래? 제 말 거의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바로 너무 감사했어요. 맞아요. 입금도 그만큼 빨랐으면 좋겠고. 재밌네요. 노래가 굉장히 재밌고 거의 드라마 보듯이 보긴 했어요. 아, 거의 진짜 리얼 킹더랜드 다 끝났는데 우리 지금 아직도 보고 있어요. 어 맞아. 뮤비를 얼마나 뜯어본 거냐. 드라마 리뷰 스포츠비 다 봤다. 멜론 검색어 1위 했다. 어? 멜론 검색어 1위래. 우와! 야 너 이거 찍어야 돼. 멜론 검색어 1등이다.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또 검색해주신 덕분이겠죠.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? 제목은 오래된 친구요. 녹음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놀랐어요. 누굴까? 너 녹음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너 거기서 또 홀렸구만? 아니 남자들밖에 없었어요. 진짜 남자들밖에 없었어요. 아, 그럴 수도 있지. 불가능은 아니니까. 작곡가님이래. 작곡가님 아~ 지금 오래된 친구야. 지금 멜론 1등이에요. 아 맞아요. 저 잘했죠? 저희 작곡가님이 또 NCT 그리고 이제 엔하이픈 작곡가님을 또 활동하고 있어요. 네, 되게 실력 있는. 될 것도 하나!
저 약간 싱잉랩. 아 싱잉랩. 형이 또 MC몽님 노래 좋아했잖아요. 예, MC몽 옛날 MC몽 감성 약간 인디안보이 같은 거. 아 인디안보이 약간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오킹님도 노래 잘하시죠? 콧조어도 만들어준다는 소리 안 하시네. 확실한 타입이고. 날 좋아한다고 용기 내서 하는 말 탈락. 이 지랄하는데 죽고 싶겠냐. 오래전에 함께 되어. 아 진짜 제가 목이 안 좋아요. 맞아, 술 먹어가지고. 아. 원래 술 먹는 게 목에 제일 안 좋은 거 아시죠? 맞아. 야, 우리 작곡가님 아까 나 좀 변호 좀 해줘. 원래 진짜 잘 불러요.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. 나 딱 말할게. 솔직하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사는데. 너가 들려준 노래 중에 별로였던 것도 있었어. 나 이게 좀 감겨야 되거든. 노래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딱 듣고 그 음이 생각나요. 무슨 말인지 알지? 얘는 음이 생각나버려. 맞아. 유재석님 약간 탑 100기라면 형님도 이제 저한테 되지. 탑 200기. 그거요? 탑 100 안에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귀. 내가 그 개지려.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 진짜 음악방송 존나 봤거든. 목요일날 엠카운트다운, 목요일날 뮤직뱅크, 토요일날에 쇼음악 중심, 일요일날에 인기가요까지. 난 그걸 다운받아. 다운받아가지고 내 옙 알지? 아 옙? 아 형 저도 옙 썼어요. MP4. 그걸 넣어놓고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해. 아 가수 누가 나왔다. 얘 뜬다 안 뜬다. 거의 적중. 아 진짜. 옛날에 비스트 이제 하이라이트. 아, 구비스트랑 엠블랙이 같이 나왔어 거의. 엠블랙이 처음에 인기가 훨씬 많았어. 그때 이제 Y 오예 하면서 Y를 엠블랙이하고 비스트는 이제 배드걸. 우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배드걸 이걸로 나왔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인기가 엠블랙이 더 많은데 그렇다고 엠블랙이 뭐 안 좋은 그룹은 아니지만 난 비스트가 훨씬 노래가 느낌이 좋았어. 얘는 좀 디벨롭 해볼만 한데?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다형이야 나보다. 아 디렉팅 이런 식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? 그 다음 노래부터 비스트가 박치고 올라가. 제 별명 이제 마약 7년 한 오킹인데 마약 7년 한 오킹까지는 괜찮아. 양요섭한테 마약 안 한 오킹이라고 예사고요. 자, 원래는 이제 정훈이랑 얘기하고 정훈이 보내고 다시 하려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.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그죠? 맞아. 뮤직비디오 분석 자체도 너무 좋았고.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. 남사친 여사친 또 영민을 잘 건드렸기 때문에. 전 이 곡 받자마자 형 생각했어요. 의도를 했나? 아니 의도는 입 털었더니 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. 어떠셨나요? 저도 노래를 홍보하러 왔지만 반응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또 오래된 친구야 정훈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1등 다 만들어주세요. 아무튼 강훈이었습니다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아니 나 다시 제일 형님 이거 아니에요? 너 이거 비하 아니야? 아니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우리 인식이야 탁해. 이렇게 하시잖아요. 이거 학폭 아니에요? 방폭. 감사합니다. 당신들아 저 시간 책임져 주지. 뿅 뿅. 안녕. 조심하세요.